한 목사님의 미국 유학생 시절 이야기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기에 이삿짐 회사를 부를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직접 자신의 차로 이삿짐을 옮기며 가야 했는데요. 광활한 미국의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 도중에 이 털털거리는 차가 퍼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현실이 짜증스러워졌다고 해요. 온갖 걱정이 연기처럼 마음속에서 피어났다라고 합니다. 비행기로 가면 한두 시간이면 갈 거리인데 차를 타고 가는 자신의 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진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에 큰 달이 보이더랍니다. 사막 같은 곳에 정말 큰 달이 떠 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비경이었다고 해요. 사람 마음 참 신기하지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하십니다. 그래, 내가 비행기 타고 갔으면 이런 달은 못 봤겠지. 야, 이런 비경을 볼 수 있다니, 이사 가는 날이 이렇게 낭만적일 줄이야. 믿음으로 낭만적이라 고백하니 실제 그렇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추니 불평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보이는 비경이 있습니다. 낮아질 때 보이는 비경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 보이는 비경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이 왜 기쁨이 될까요? 눈물의 기도를 통해 비경을 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90일 성경일독, 오늘의 미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며 성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비경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90일 성경일독의 주제인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삶은 이렇게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공 스티커를 꼭 붙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주 안디옥교회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늘 말씀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갈 때에도 말씀 안에 준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디옥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